첫인상을 결정짓는데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이 좋은 목소리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요. 오늘 만나볼 분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목소리를 가진 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안방극장에서부터 라디오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국민성우 배한성 씨를 오늘 특별한 만남에서 초대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성우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배한성. 1966년 TBC 성우로 입사한 그는 현실감 있는 목소리 연기로 주목받으며 라디오 드라마 시대의 전성기를 장식했다. 70-80년대 시작된 TV 외화 시리즈 시대. 제임스 딘부터 알파치노, 톰 헐스에 이르기까지 배한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았다. 집중하고 있다가 뭐 하려고 그러면 주연 배우의 성격, 습관, 감정까지 목소리로 표현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연습. 근데 연습할 때는 저는 아주 많이 다르게 해봐요. 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뭐 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그는 지독한 연습벌레다. 끊임없는 연습 덕에 2만 명이 넘는 목소리를 모두 다르게 연기해냈다. 표현해야 할 인간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면서 그의 내면 세계 역시 한층 깊고 넓어져갔다. 최고의 전성기를 살면서도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한 시도는 언제나 계속됐다. 형아, 춥지 않니? 형아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어.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최고가 된다. 만족스러운 98%보다 부족한 2%를 위해 언제나 자신을 채찍질해온 성우 배한성. 목소리의 마법사, 국민성우 배한성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제발 일찍 좀 다녀 누나, 집안이 너무 시끄럽잖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집으로까지 초대를 해주셔서. 네, 집에 보니까 고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앤틱 마니아라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지 역시 좀 그런 소품들이나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옛것을 좋아하고요. 제 자신이 이제 앤틱이 됐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는 새 것보다는 옛것에서 그런 정감을 많이 느껴요. 예. 이게 스피커인데 이게 한 50년, 저보다는 그래도 어린 거예요. 50년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새 것이 잘 없고 구석구석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무슨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갤러리 같다 그러는 분도 계시고 뭐 박물관 같다. 저는 제 취미 생활에서 그런 그 아름다운 어떤 미감의 세계를 찾아갔던 게 제 직업에 이렇게 잘 녹아들어서 그러게요. 저는 좋은 연기 그런 걸 했다. 이제 다른 분들이 그렇게 평할 때 아, 내가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어떤 그 미감의 세계에 관심이 있었던 거, 그게 내 직업 세계에 도움이 됐다. 그런 생각하죠. 네. 예전에 이제 주말에는 왜 주말의 명화. 주말의 명화, 토요극장, 명화극장. 명화극장. 어렸을 때 맨날 토요일 저녁 때만 되면 영화 보는 그걸 기다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던 세대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주인공이란 주인공은 거의 다 하셨잖아요. 제가 뭐 알파치노, 뭐 더스틴 호프만 이런 배우들을 했는데 알파치노가 배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은 그 샤일록 역할을 하죠. 뭐 마음의 향기에 보면 이 시가 불편한 그런 경우죠. 대부에서는 마이클이라고 아주 순진한 청년에서 그 암흑가의 어떤 보스가 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수많은 변신을 하기 때문에 그 배역마다 어떻게 캐릭터를 다르게 하려고 해서 알파치노 목소리는 이거가 아니라 배역에 따라서 이 목소리였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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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주려고 애를 많이 써봤죠. 아 근데 정말... 턱없이 미흡하고 더구나 이제 그 배우분들은 보통 아무리 빨라도
헐리우드 작품 같은 경우에 아무리 빨라도 한 6개월을 제작을 한다고 그래요. 1년이 넘는 게 보통인데 저희는 녹음 시간이 그런 영화라면 한 3시간 그 정도에 해치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해치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3시간만 가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대본하고 필름을 미리 갖고 여러 번 보는 과정이 있지만 배우는 1년 6개월 막 이렇게 그 시간 공을 많이 들인 걸 한 3시간 만에 해치운다는 것이 내가 그 작업하는 태도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본하고 필름을 갖고 다니면서 자주 보고 그랬죠. 그 감정이입이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역할의 연기 표정이나 더더군다나 이제 외국어를 한국어에 그 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호흡 같은 거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순간적으로 몰입을 그냥 하시는 거세요? 물론 이제 녹음을 할 때는 뭐 공부할 때 집중과 선택식으로 그렇게 하지만 녹음 들어가기 전 과정이 저도 복잡한 게 많죠. 그래서 그 배우가 뭐 저리 가자. 그러니까 단순히 저리 가자. 그렇게 단순하진 않거든요. 뭐 생각을 한다든지, 저리 가자.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 이러면서 네네. 저리 가자. 그런다든지, 또는 저리 뭐 가자. 뭐 이렇게 그 무슨 이 액션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배우들 중에 그런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심각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러는 그러는 장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배우가 입술 쩝 소리를 내고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대사를 함 이렇게 번역을 친절하게 해주는 그 작가분들은 안 계시죠. 그분들은 그 오디오에 있는 것만 충실히 해주면 되지 그 대사 전에 어떤 호흡까지 그 호흡 그런 걸 찾아내는 거는 우리 성우들이 할 일이죠. 근데 이제 그걸 영화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런 게 이제 안 보이죠. 근데 여러 번 보면은 그 배우가 입술도 뭐 쩝했다고 그래서 이쪽 입술만 뭐 콜롬버 형사 같은 경우는 이쪽 입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왼쪽을 한다든지 오른쪽을 한다든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두 사람이 대화하고 이런 거는 좀 짧게 가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배우 하나가 막 장황하게 연설을 한다라든지 막 항변을 하기 위해서 막 길게 얘기한다든지 그럴 때는 저 속도를 그 저 템포를 어떻게 맞출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 나름 노하우가 좀 있으시죠? 그 노하우가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자꾸 보고 역시 연습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그 방송 연륜이 오래되고 그랬어도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 근데 연습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거로 하는 걸 싫어해요. 예를 들면 뭐 맥가이버를 할 때 뭐 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근데 연습할 때는 저는 아주 많이 다르게 해봐요. 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뭐 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녹음하는 걸 슛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제 작업 용어로 그러니까 슛 들어갔을 때는 그 무수하게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녹음할 당시에 어떤 그 감정 그런 거로 뭐 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고정 틀을 갖지 않겠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은 이미 구형이다. 어떻게 보면 좀 까탈스러울고 변덕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연기는 이미 지나간 연기다. 지금 하려면 새롭게 해야 된다. 이따가 하려면 또 더 새롭게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까탈과 유난을 좀 떨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좋은 베스트 작품이 항상 나왔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뭐 베스트 제가
당신이 한 거 평을 하면 평균 뭐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어떤 기자분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아무리 후하게 줘도 85점 이상은 못 주겠다. 제가 왜요? 그랬어요. 이건 뭐, 그냥 네.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나중에 모니터를 해보면, 저길 왜 저렇게 했지? 저거 좀 뭐 놓친 게 있는데, 뭐 이런 그 무수한 그 허점이 발견이 돼요. 지 나름대로 막 애쓰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오히려 청취자분이나 시청자분들이, 더 후하게 점수를 주셨지, 본인은 아마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에 대한 점수는 좀 야박할 거예요. 그 직업 분야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든지 아마 그 하이엔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제 정말 최상적인 어떤 네, 네. 그 하이엔드 쪽을 생각하게 되지. 네. 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 그거는 이제 자기 어떤 합리화나 그런 거지. 엄격하게 따진다 그러면 하이엔드의 어떤 그 저 점수가 있고 경지가 있는 거죠. 그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는 과정이지 경지에 이렇게 올라 있는 건 아닌 거죠. 그 같이 했었던 동료들 중에 경쟁이 되시는 분들도 좀 약간 자극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경쟁이라는 것보다는 그 선의의 라이벌? 뭐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예. 네. 동료? 그 동시대에 네. 그 좋은 그 파트너죠. 아주 네, 좋은 네. 파트너.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감정으로 했는데 네. 상대방이 더 좋게 그걸 받아줬다. 네. 그러면 이야, 그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여자 뭐 선배님들도 그렇고 남자 선배님들도 그렇고 아주 그냥 뭐 무수하게 많은 네. 분들한테 그런 신세를 졌죠. 주인공은 자기 혼자 정말 뭐 막말로 잘나서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뭐 엑스트라부터 이 조연 이런 분들이 잘 받쳐줘야 주인공이 더 빛나지. 왜 독불 장군 뭐 없다는 식으로 혼자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이 다 열심히 해주신 동료, 뭐, 선배, 뭐, 후배, 동료분들 덕도 많이 본 거죠. 사실 예전에 방송의 꽃은 성우였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네. 그 라디오 시대라는 예. 게 있었고, 예. 그 라디오 시대에 정말 그 오디오 스타, 아주 그 대단한 네. 오디오 스타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아마 성우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많은 국민들께 이 희노애락의 그 드라마틱한 것을 드리는 아주 이게 뭐 역사와 전통이 대단한 엔터테이너 그룹이 성우죠, 사실. 아, 그럼요. 가장 호흡이 제일 잘 맞았던 분은 누구셨어요? 남자분으로는 양지훈 씨하고 네. 그 많이 했죠. 그 상대적인 예전에 영화 스타스키와 허치. 네, 스타스키와 허치도 아주 유명하고요. 네. 뭐 달라스 네. 예를 들면 뭐 그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네. 것도 했는데 네. 파우스트 할 때 양지훈 씨가 파우스트 역할을 하고 제가 뭐 맵스터 팰레스 네. 역할 그런 거를 하고 뭐 두 사람이 하면 네. 뭔가 이렇게 두 사람이 훨씬 하면 그 영화가 재밌는 거가 네. 그런 기대가 훨씬 올라가고요. 그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양지훈 씨가 저보다 후배인데. 아, 네. 예. 근데 그 캐릭터가 많이 달랐어요. 목소리도 또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지훈 씨는 아주 그 남성다운 매력. 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선이 좀 굵은.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섬세한. 네, 네, 네. 보다 좀 더 지적인. 그러면서 또 뭐 막말로 까불까불하는 그런 코믹한 네, 그런 네, 네. 것까지 그래서 그런 그 아주 조화가 네. 아주 잘 됐다 그래서 이제 흔히 명콤비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양지훈 씨한테 아주 고마운 거예요. 그럼 여성 파트너는 어떤 분? 장유진 선배님하고 많이 했고요.
송도영 씨. 네, 송도영 씨. 송도영 씨 네. 많이 했고 이선영 선배, 네. 뭐 이경자 씨, 주희 씨. 여성분들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저희 그 성우 세계에도 예를 들어서 동기생이 10분이 들어왔는데 저 네. 뽑을 때도 주인공은 저 하나예요. 그러니까 9분은 물론 이제 도중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는데 주인공이 잘 안 나와요. 주인공 할 만한 사람이. 그래서 그 조연이나 이런 걸 빛나게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주인공을 잘 할 수 있는 주인공 난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성우분이 만약 신인성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주인공 성우로 성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도 제가 이러고 있을걸요? 그게 뭐 그 드라마나 영화에도 주인공은 한정돼 있는 것처럼 성우도 네. 아마 좀 그런가 보네요. 그런 그게 이제 목소리 조건도 그래야 되고요. 예. 성향적으로 좀 주인공적인 네. 성향이 조금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보다도 좀 타고난 게 더 많이 좌지우지되는 게 성우란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냥 뭐든지. 그때는 또 뭐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네. 영화 보는 걸 어머니 때문에 영화를 많이 보게 됐어요. 네. 어머니가 어려서 영화 얘기를 해주셔서, 영화 본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어느 정도로 저희 집이 아주 가난해서 제가 성우가 돼서도 집에 라디오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 집도 없었고, 다른 집에 세일을 살았는데, 라디오를 살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를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 옆 방에 저 세대로 사는 학생이 성우가 됐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마음대로 들어라 해서 그 마루 기둥에다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고무줄로 네. 묶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돌리면 왜 채널이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랬을 정도니까. 자관 그러니까 제가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을 많이 해라 그래서 예. 서울역에서 오산을 가는데 역마다 내렸어요. 서울역 다음이 용산역이거든요. 예, 예. 딱 내려가지고 나는 용산에 와본 경험이 있어. 그리고 얼른 타야 돼요. 그때 뭐 2분인가? 예. 한 3분 밖에 정차 안 하니까. 영등포역에서 내렸어도 그러고 뭐 서정리라는 곳이 또 있었어요. 거기서 가는 데마다 내려가지고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유난을 떨었던 것 때문에 다양한 주인공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아울러서 그 저녁 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불이 없던 대로 이렇게 피난을 갔었으니까 호롱불 있는 걸 꺼야 되는 거예요. 이 호롱불도 결국 돈이니까. 그러니까 호롱불을 켜놓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절약을 해야 돼. 하여튼 아껴야 되니까 네. 그 불을 일찍 끄니까 동생은 그냥 쿨쿨 잤고 네. 저하고 어머니는 그냥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녁 겨울 같은 경우는 한 6시면 아마 깜깜해질 거요. 그럼 6시 좀 지나면 불을 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당신이 심심하셔서 여고 시절 때 본 영화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네. 소위 요즘으로 하면 이제 상상과 공상을 그냥 네. 엄청 한 거죠. 그래갖고 야 이거 영화라는 게 신기한 세계로구나. 네. 그랬다가 동네에 이제 가설극장이라고 그랬죠. 네. 그때 영화가 뭐가 들어왔어요. 근데 뭐 총천연 세계 뭐에 뭐 신비한 세계를 생각했죠. 그래서 다시 서울에 와서 도남인제 그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아 영화 그러니까 서울로 이제 오게 되니까 그런 극장 같은 데도 어쩌다 가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고등학교 1, 2학년 때 영화 배우 응시도 했었어요. 그때는 네. 무슨 프로덕션 그래가지고 네. 영화 배우 모집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앞에서 웃어봐라 그러면 카메라가 저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10명이 서가지고 있다 웃어봐라 그러면 하하하 웃고 뭐 화내봐라 그러면 이러고 그런
그런 경험도 막 하고 그랬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말썽을 부리진 않았으니까 너는 뭘 해라 하고 묶어두진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냥 온 데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오히려 그렇게 했던 거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그것이 나를 뭐 이렇게 상상하고 공상하게 했다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 환경적인 것도 아주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죠. 근데 그 영화 배우에서 왜 성우로 바꾸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성애 선생님의 시대였었으니까 네. 네. 제가 영화 배우를 하면 이렇게 조연은 잘할 수 있겠다. 근데 주인공 하려면 그건 주인공 감에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철이 들으니까 아무리 제가 뭐 나만큼 아마 거울 많이 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고등학생 때 이미 야 성형 이런 데 좀 성형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진짜요? 예. 그만큼 그 영화 배우에 대한 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근데 목소리 배우 성우? 목소리 배우는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방향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선택을 아주 잘했죠. 예. 아니 영화 배우를 하셨어도 괜찮았어요. 네, 조연은 잘했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영화 배우 꿈을 갖고 뭐 경험도 다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우로 잘 자리매김하셨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성우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다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연기들이 있겠지만 뭐 심각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다 있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네. 저 러브신에서 저 그 사실은 어떤 그런 제스처나 표정은 좀 어느 정도 갖추겠지만 그런 거 없이 제스처나 스킨십 같은 거 없이 어떤 정말 사랑의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그것도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배우하는 사람들이 네. 옛날로 하면 다 이제 광대였다는 거죠. 그게 더 이렇게 발전했으면 무슨 이제 뭐 점을 봐준다든지 이런 어떤 그 신기가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직업 세계 오래 해보니까 저는 그런 거가 느껴져요. 정말 내가 어떤 그 연기에 이렇게 몰입하면 배한성이라는 존재는 없고 그 배역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무슨 엑소시스트 그야말로 그분이 오셨다. 예, 영화 뭐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마이크 앞에서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표현 같은 것도 네. 마찬가지죠. 전혀 그 같이 연기하는 여자 상대분의 얼굴을 전혀 안 보는데도 네. 그런 게 막 이렇게 막 느껴지는 그런 어떤 열정의 그 순간순간 같은 것들이 있고 그렇죠. 아마 그 녹음하는 장면을 보는 분들은 네. 밖에서 보면 아주 웃을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선배님은 예를 들면 남자를 뭐 이렇게 네. 손목을 잡는 장면 같은 걸 하면 네. 그런 걸 흉내를 다 내면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저리 비켜 그러면 정말 이 팔꿈치를 이렇게 비키게 뭐 한다든지 예.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아마 연기하시는 분 다른 세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고 그 인물이 대신 들어와서 어떤 그 말, 언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거가 있죠. 그래도 제일 떠오르는 게 글쎄 이게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맥가이버나 가제트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외화 시리즈였기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때 그 정말 맥가이버 목소리는 저럴 거야 했는데 Yeah, it doesn't make much sense to go over every level right now. 나중에 실제 맥가이버 목소리를 듣고 실망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건 어떠세요? 맥가이버나 그 가제트 작품은 어떤 게 남아 있으세요? 저한테는 그냥
그 제가 했던 작품 중에 네. 대중적으로 이렇게 친숙하게 더해준 작품에 들어가지 네. 뭐 그게 대표작이죠. 그러면은 네. 그 전에 워낙 좋았던 영화들이 너무 네. 많았었어요. 예예.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작품들에 대한 애정이 더 많고 이 작품은 대중적으로 아주 이렇게 친숙하게 해준 그런 인기 있는 외화 작품이었지 네. 뭐 저한테 무슨 그게 막 대표작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작품은 좀 쉽게 했어요. 맥가이버는 제가 예, 보니까는 뭐 그 디텍티브 그러면 형사 네. 뭐 형사 그러면 뭐 이렇게 바바리 코트 있고 뭐 표정이 근엄하고 뭐 이런 그런 건데 이 사람 사설 네네. 사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그 차림새나 뭐 옷 입은 거 뭐 이런 그 신발 같은 것도 무슨 구두 같은 걸 신고 그러지 않고 스니커즈. 네네. 지금은 스니커즈가 많고 그렇지만 그 맥가이버가 나올 때는 우리나라에 스니커즈 문화가 많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머리도 어느 때 꽁대기 뭐 이렇게 묶어서 네,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 그 아주 캐주얼하고 어떤 그 프리랜서적인 네. 그런 거를 보고 아, 내 목소리도 뭐 손등국장님 뭐 이렇게 무겁게 네. 할 게 아니야. 손등국장님 이렇게 네, 명랑 네. 쾌활 약간 좀 가볍게 네. 뭐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뭐 심각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리차드 딘 앤더슨이라는 배우가 네, 예. 그 본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 그 배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했어요. 뭐 네.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뭐 이러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더빙할 때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이 지금도 문을 좀 닫아서 그렇지 이 네. 길갓집이기 때문에 자동차 소음도 막 뭐 소음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 도심은 안 그렇겠지만 그냥 가정집 있는 데는 조용하기 짝이 없어서 외국 배우들은 굳이 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냥 사근사근 얘기를 해도 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왜 속삭인 것처럼 돼요. 네. 그래서 뭐 우리 할아버지 그 리처드 딘 앤더슨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톤보다 한 톤 높여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예. 시청자분들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가 뭐 하려고 그러면 손통국장님!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맞아요. 그리고 가제트도 그 프랑스 배우가 네. 처음에 녹음한 걸 제가 들었었어요. 평화, 숑, 브라싱숑, 모터라숑숑.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그냥 그 액센트가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그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즐거워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좀 더 산만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집중하려면 막 페니 뭐 이런다더니 네, 네, 네. 원래 배우는 페니 예, 예. 페니야 선풍기 좀 킬래 이러는 거예요. 예. 페니야 우리는 페니야 선풍기 좀 킬래. 예. 그러니까 괜히 애들한테도 이렇게 예. 무슨 집중하게 해준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그때 그럼, 아이들이 다 나와라 가제트 팔 그거를 다 따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뭐 나와라 가제트 헬리콥터. 예. 뭐, 그 배우가 원래 그렇게 방정맞게 네. 나와라 가제트 헬리콥터 뭐 이런 억양이 없어요. 그냥 무슨 헬리콥터 뭐 예. 그러는 건데 제가 그냥 그런 거는 좀 그렇게 해야 아이들의 어떤 산만한 그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순전히 제가 그냥 마구 만들어낸. 그래서 캐릭터가 살았죠. 진짜. 예. 저는 이제 그 시대적인 거를 저는 또 잘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선배님 시대의 그 라디오 드라마의 위력이라는 게 정말 엄청났었거든요. 그 국민분들한테 드리는 그 거기서 라디오 드라마를 아마 들으시면서 정말 국민분들이 많은 분들이 위안을 받고 아마 그런 매개체였었거든요. 라디오 드라마가. 네. 그러니까 뭐 이 선배님들의 그 영향력도 대단하고 그러셨었죠. 근데 그때가 제가 66년도에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지금 한국 영화를 그 EBS에서 일요일 밤
11시 10분에 한국 영화 특선해서 지나간 영화를 해줘요. 네. 그걸 듣고 있으면 막 웃음이 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성우의 꿈을 키웠었거든요. 네. 선배님들. 예. 예. 그래서 제가 제일 흉내 내고 싶어 했던 선배님이 이창환 선배님이라는 분하고 남성호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이창환 선생님은 그만 돌아가셨고 남성호 선생님은 아직도 생존해 계신데 두 분이 정말 정말 목소리가 정말 멋지시고 남성호 선생님은 어떤 남성의 가장 멋진 목소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연기도 뭐 대단하셨고 더구나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건 멋있게 하시는 연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 별들의 고향 뭐 이런 영화에 아, 예. 그 신석일 선생님이 경아 예. 춥지 않니? 예. 경아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어. 하늘의 별이라도 말이야. 그때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여성들이 정말 아, 뭐 다 아마 정말 경탄 아마 경배를 했을 거예요. 그 예. 목소리에 그 멋있는 목소리에 거기다 신성일 선생님의 그 멋진 외모하고 너무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연습하면서 했죠. 뭐, 어? 뭐 배역 뭐 이런 뭐 하면은 경아 나는 말이야 드디어 성우가 됐단 말이야. 나는 유명 성우가 되고 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네. 저한테 그런 거 비슷한 이제 배역이 왔어요. 18살 아니 그 집에 그 소년 막둥이 역할인데 저희 선배님이 그 역할을 누나 왜 이제 오는 거야? 빨리 들어가 봐. 아버지 화가 나 계셔. 누나 야단 맞을 거야. 이제 조금 과장되게 하면 그렇게 네, 연기를 네. 이제 하시던 시대예요. 네. 그게 또 멋있고 그게 그 시대의 어떤 그게 뭐 하나의 큰 틀이었죠. 근데 제가 그 배역을 맡았을 그런 배역을 맡았을 때 고민이 아니 우리는 그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네네. 라디오 드라마에서는 저렇게 멋있게 이렇게 좀 꾸며서 근사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당돌하게 나는 신인성으로 내가 뽑힌 거지 내가 뭐 중고 성우나 경험이 있는 성우로 뽑힌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을 그렇게 안 한다. 누나 왜 이제 왔어? 빨리 안방에 들어가 봐. 이제 아빠 화나셔갖고 누나 좀 야단 좀 맞아라. 엄마 그냥 그게 가만. 아 지금 제발 좀 일찍 좀 다녀줘. 집안 시끄럽잖아. 네. 제발 일찍 좀 다녀 누나. 집안이 너무 시끄럽잖아. 이거 하고 제발 좀 일찍 좀 다녀. 집안이 시끄럽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 우리 내가 쓰는 언어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출하시던 분이 잠깐 뭐 스톱 이제 정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아 내가 야단 맞는구나. 너 왜 선배님들 그 하는 거 이렇게 멋있게 그렇게 안 하고 너 뭐야 지금 생뚱맞게 어 누나 방정맞게 왜 이제 들어와서 그럼 뭐 하는 거냐 너 그런 거로 야단을 치실 거로 생각하고 주눅 들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쟤 누구야? 야, 쟤처럼 해야 되잖아. 야, 쟤 말하는 거 봐. 쟤 말하는 게 진짜지 말이야. 어. 그건 너희 선배들 말이야. 그거 멋있게 한다고 뭐 누나 뭐 쟤처럼 해야 돼. 쟤. 야, 쟤 이름 뭐야? 그런 계기가 한번 있으셨어요. 예. 그러고 마침 제가 들어갔던 방송국이 좀 민방 중에서도 뭔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앞서가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 쟤한테 한번 시켜보자 하는 거로 해서 배역이 많이 이제 저한테 오게 됐죠. 그 무명의 서러움은 별로 겪은 적이 없으셨겠어요? 아니 그래도 한 1, 2년 별 그냥 저기 도서실에 가서 있었고 뭐냐 그랬었어요. 신인 때? 예, 신인 때. 예. 그 주목을 못 받았었죠. 왜냐하면 엑스트라 역할 같은 것만 그때는 하니까 저 무슨 소음으로 뭐 이 전쟁 신에 왁 뭐 화살 맞았다 막 뭐 그러는 거였고 한 분 줍쇼 뭐 이런 거 아니면 웨이터
뭐 그런 걸 했었어요. 제가 웨이터도 그때 웨이터 역할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조금 하여튼 좀 당돌하고 하여튼 좀 이상한 저거였던 게 다들 웨이터 하면은 어서 오십시오. 뭘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는 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건 너무 틀에 박힌 거고 아니,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 해갖고 연습할 때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슛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어서 있어. 뭘 드릴까요? 맥주요. 알았습니다. 야, 맥주 두 개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연출하는 분이 쟤는 쟤 못 말리는 애네. 이제 어떤 그런 거 같은 것도 있었죠. 근데 작가 선생님이 그때는 그 라디오 연속극이 인기가 아주 좋던 시절이에요. 작가 선생님이 잘 옆에 계셨었어요. 그랬더니 저 친구 언제 들어온 친구냐. 야, 어휴, 저런 친구를 키워라. 그런 어떤 게 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자꾸 틀을 좀 깨는 틀을 자꾸 깼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잘못 얘기를 들으면 선배님 시대는 나쁜 시대였고 제가 좋은 시대로 이렇게 밀쳐냈다가 아니라 그 어떤 그 세대 교체죠. 네, 세대 교체를 한 어떤 그런 거 같은 거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게 됐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어떤 직업 세계에 자기가 신인으로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어떤 그 흐름을 좀 좋게 바꾸는데 기여하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인들한테 네. 어떤 새로운 걸 원하는 거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고적인 걸 원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배한성이는 그런 거로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 틀을 그냥 바꿔놓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서 막 많은 배역에 투입이 됐고 그 라디오 드라마에서 이제 좋은 그런 트레이닝이 잘 됐다가 운 좋게 라디오 드라마가 이렇게 그 인기가 덜해지면서 외화의 인기가 그냥 안방 극장을 휩쓸었죠.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외화에 투입돼가지고 라디오 드라마에서 잘 훈련된 것 같고 외화에 이렇게 이제 그 참여하다 보니까 운 좋게 이렇게 자꾸 이 좋은 배역으로 이어졌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는 성우 배한성도 너무 유명하고 익숙하지만 라디오 진행자 배한성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중과 더 많이 소통하시는 그 루트시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그런데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저는 뭐 죽어도 무슨 성우 배한성 죽었다 그러지 무슨 뭐 저는 방송인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 그냥 성우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저는 어떤 성우의 그 아이덴티티 그런 게 강한데 성우 그러면은 라디오 드라마나 외화 아니면 뭐 오디오 녹음 이렇게 그 한정되게 그리고 저 사람들은 대본을 줘야 이렇게 잘 읽는 사람 네. 그런 게 싫어가지고 저는 이미 그 성우로 정말 대단히 잘한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을 때 그 다른 걸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그때 디스크 자키 하는 분들이 인기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성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방송 이렇게 언어 훈련 잘 돼 있으면 나 디스크 자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디스크 자키에 이렇게 도전을 했었죠. 자꾸 다른 직업에 근데 디스크 자키도 지금은 뭐 시대가 또 변하면서 디스크 자키에 대한 것도 또 그냥 전설처럼 다 어떻게 지나가 버렸죠. 그럴 때 MC 그러고 보니까 또 MC가 있어요. 그래 난 디스크 자키까지 했으면 난 MC도 할 수 있지. 그래서 MC를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라디오는 물론 저도 뭐 괜찮게 나갈 때는 TV도 뭐 그 공중파 3사 그 손숙 선배님하고도 하고 송채원 씨하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른 걸 자꾸 하려고
다른 거를 자꾸 하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궁색한 논리지만 텃밭논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과일이 잘 열리고 있을 때 빨리 그 옆에 빈 땅을 개간을 해서 거기다가 묘목을 심어라. 여기서 과일 열리는 거 맛있게 따먹을 생각만 말고 여기 과일이 익어가려고 그럴 때 이미 또 다른 텃밭을 개간을 해라. 인삼도 그렇다고 그러죠. 계속 거기다 심는 게 아니라 그러죠. 이렇게 네, 자꾸 네, 네, 네. 지력이 떨어지면은 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좀 옮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잡다하게 그러니까 만약 가게를 했으면 무슨 전문 무슨 어떤 상가를 한 게 아니라 무슨 이 슈퍼마켓처럼 뭐 그렇게 변화하는 걸 좋아했죠. 홍보대사직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네. 예, 그거는 이제 저처럼 이제 자꾸 나이가 들고 그러면 당신들 사회를 위해서 뭐 좀 기여를 해라.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거를 그냥 할 수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정말 미션처럼 생각하자. 그래서 전 그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아주 그 어렸을 때 아버님이 안 계셔서 아주 가난했었어요. 그랬다가 방송국 들어가서 이제 뭐 제가 집도 있죠. 무슨 뭐 그 뭐 차도 있죠. 뭐 무슨 쌀떡이 비어 있는 거 아니죠.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호롱불을 저녁만 되면 불을 껐어야 되지만 지금은 뭐 제가 필요하면 이러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그 고마움이 나이 들수록 아주 많아지고 그거는 내가 뭐 목소리가 좋아서 지가 뭐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것보다도 아 정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계시고 청취자분들이 정말 그 성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빚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빚 지고 있는 거를 그래 홍보대사 같은 걸 좀 하면서라도 조금 뭘 해도 조금 좀 그런 걸 되갚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홍보대사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 같은 데도 가서 무슨 그런 자원봉사하고 뭐 파키스탄 이렇게 외국에 가서 하기도 하고 할 정도로 그런 거에 관심도 많고요. 그 활동하시는 동안 나만의 어떤 신념, 신조, 가치관 이런 거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게 뭐 너무도 많은데 언제든지 저는 그 new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new는 뭐 하여튼 새롭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구가 옛 것이 자꾸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앤틱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새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끊임없이 하여튼 변화하라. 끊임없이 변화하라는 거를 저한테 늘 그냥 주문 걸듯이 자꾸 변해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고 변하려고 그러면 자기 공부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저는 그런 거에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1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학력에 뭐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그런 자각 같은 걸 조금 저는 일찍부터 좀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학구적인 그래서 변신을 하되 학구적인 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자꾸 바뀌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진짜 오랜만에 예전에 그 명화 주인공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좀 계속해서 그 감미로운 명화의 주인공들을 좀 계속해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벌써 제가 그렇게 감미롭게 했던 로버트 레드포드가 72인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제 저는 저의 그 시대는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그 다시 그런 감미로운 목소리로 뭐 하고 아마 감각도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이제 흐르는 강물이라 그래서
거기 고여 있으면 이제 뭐 소용이 없겠지만 자꾸 흘러서 가면 더 좋은 뭐 더 좋은 강을 만나고 더 좋은 바다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나이 먹는 것 같은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바다로 향해서 어떤 세일링 아직도 뭐 항해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다시 이렇게 물레방아를 되돌려서 그건 이제 추억으로나 그냥 가득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거나 참 좋은 추억거리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죠? 예. 추억은 너무 네. 너무 많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추억이 저한테 주어졌던 거에 정말 감사하죠. 정말 바쁘실 텐데 예.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한테 좋은 모습 많이 좀 보여주시고 아유. 지금도 그러시지만 네. 건강하시고 네. 예. 또 종종 뵙겠습니다. 오늘 아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저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면서 끝낼까요? 네. 제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저 사람 뭐 저렇게 자랑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자랑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살아온 길 중에서 저는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고 저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늘 그 성원해 주신 그런 것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마운 빚을 잘 갚으면서 아름답게 늙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